축적된 위기와 새로운 위기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 방법 찾기 전에 원인 분석부터 하는 거겠죠? 아, 어려워. 그래도 박주민 토요특강 유익했습니다. 계속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공했다, 성장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실감이 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죠? 근데 확실히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에 발표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규모로는 한 10위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웅크타드라는 세계 그 선진국들의 모인 지구가 있어요. 웅크타드가 1964년에 내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후에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인정해준, 넌 원래 개발도상국인데 이제 너는 선진국이야 라고 인정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와. 우와 소리가 나는 일이죠. 자,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셨어요? 3050 클럽이 어떤 거죠? 3050 클럽이 어떤 거죠? 원래 생각이 잘안 나요. 3만 불에 인구 5천 이상. 아우, 진짜. 역시 부산입니다. 역시 부산.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인구는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3050 클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GDP로 표현할게요.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전 세계에서? 1인당 제일 센 나라, 제일 많은 나라. 핀란드? 도르세요? 다 나옵니다. 스위스? 하여튼 다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이 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1인당 GDP가 센 나라들은 맞고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1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인구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를 센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요. 센 나라라고 부르진 않아요. 3050 클럽은 왜 따로 이렇게 부르냐면, 적어도 인구가 5천만은 넘어야, 예?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050 클럽입니다. 3050 클럽에,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7개 국가가 있고, 그 중에 한 6개 국가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부터 세계의 패권을 또 경쟁하고 지구가 쪼개져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그러다가 한 나라가 새로 꼈어요, 최근에.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성장을 했고 성공을 한 거 맞아요. 이런 지표들에서도 드러난 거죠. 그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TV 안 하셨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장난 아닙니다. 아, 요것도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경제 성장을 1850년부터 2018년까지 나라별로 쫙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여기 절벽처럼 쫙 올라가면 이게 뭐죠? 대한민국. 일본과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 압축적이고 빠르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거 얘기했었죠? 문화적인 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야? 이게 뭐죠? 소원의 집. 아, 저 50대 이상이지. 소원의 집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 분들 몰라요. 네. 네. 미국판 전원일기인데, 일요일날 오전에 한 편씩 해줬어요. 그럼 저희가 막 온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가지고 손잡고 보던 게 소원의 집이라고.
야, 수학이 좋죠? 원더먼, 소머즈, 600만 불대. 젊은 분들은 이게 두 개 무슨 소리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 TV 틀면은 영화는 다 이런 쪽이었어요. 네. 자, 이게 어느 나라 영화야? 미국 영화죠. 이거 뭐 복장 때문에 원더우먼이라는 게 요즘 젊은 분들 아시는데 얼굴만 봐도 소머즈라고 아시는 건 대단하시네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망한 것 같아요. 다 우리나라 성우가 터빙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보면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쫙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좀 무서운 걸 못 봐요. 끔찍한 걸 잘 못 봐요. 근데 이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적인 OTT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저렇게 파워풀한 콘텐츠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기생충. 기생충 관련돼서 이제 깐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막 탄력을 받아서 오스카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동료 의원이 이재정 의원이 프랑스 갈 일이 있어서 깐 영화제 관계자들 거기서 현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아, 깐에서 우리 기생충을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깐 영화 관계자가 무슨 소리야. 기생충 덕분에 깐 영화제가 살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깐 영화제가 점점 영향력과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제가 출품됐고 이게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깐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충격을 준 영화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수상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컬. 아, 로컬. 로컬이 뭐죠? 지역. 예. 네. 뭐, 그 오스카상이야 뭐 그냥 지역에서 주는 상인데요 뭐. 그래서 가볍게 시상 수상 소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개막 공연 때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정국이. 네. 정국이라고 요즘 어르신들 잘 몰라요. BTS는 아마 아실 거예요. BTS 멤버 중에 하나인 정국이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왜 정국이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세계 최고 노래. 그렇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포츠 행사가 월드컵인데 그 월드컵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가 개막식 아니겠습니까? 그 개막식에서 왜 정국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 불쌍하니까 우리나라 약간 좀 뭐 도와주려고 그냥 전국 한번 와봐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전국이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 사람들이 더 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어떤 학자들은 당군이 우리나라를 만든 이후로 가장 파워풀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이 막 나아졌고 정말 우리가 저렇게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느냐 그런 걸 여쭤보면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보면 긍정적인 답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 수출이 잘 된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집이 좀 이제 사정이 나아지겠네 우리 동네 분위기 좀 훈훈해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저렇게 성장을 했다거나 해도 이게 좀 유머콘을 여기다 눈치를 보세요. 예. 했는데 해도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또는 잘 살아지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수출이 잘 된다고 보도가 나오면, 아, 이제 곧 우리 동네에도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했다는데. 성공에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렇지?